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부산시대 궁궐들을 모티브로 제페토월드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창덕궁 월드, 경복궁 월드에 이어 이번에는 경수궁 월드가 오픈했어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저기 덕수궁 석조전의 모습이 보여. 눈 오는 덕수궁이라니 정말 운치 있다. 어? 여기 자동차가 있네. 오차인가 봐.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첫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고종황제인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자동차는 고종의 어차라고 알려져 있어. 어차는 임금님의 차라는 뜻이야. 그럼 어차를 타고 석조전으로 가볼까? 오! 진짜 석조전이랑 똑같이 생겼다! 나라! 기념사진 찍자! 좋아! 여기 좀 봐! 계단이 있어! 위에 뭐가 있는지 올라가 보자! 게임 스타트! 어? 여기 뭔가 있는데? 헌? 아하! 오른쪽 네모 모양을 보니 이건 태극기가 분명해! 정말이네! 건공감리와 태극 문양을 모으는 건가 봐! 좋아! 전부 모아봐야지! 정상에 도착했어! 어? 이곳은?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이구나! 태극기의 나머지 조각이 여기 숨겨져 있나 봐! 얼른 태극기를 완성하고 여기서도 사진 찍자! 좋은 생각이야! 어? 여기 눈덩이가 있네? 우와! 굴리니까 눈덩이가 커진다! 야호! 누루! 그럴 때가 아니잖아! 얼른 태극기를 완성해야지! 알겠어! 태극기 완성! 우와! 태극기가 생겼어! 만세! 누루는 오늘 체험 중 뭐가 가장 재미있었어? 난 어차를 탄 게 재미있었어! 자동차가 엄청 귀엽게 생겼더라고! 나라는? 난 점프 게임이 재미있었어!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어. 맞아 맞아. 친구들도 덕수궁 월드에 놀러와 재미있는 체험도 하고 멋진 사진도 남겨보세요. 안녕.